안녕하세요. 저는 설리 바느질 공방을 운영하는 바느질 동아리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동아리 모임은 손으로 옷 만들기, 교방공예, 자수, 천연염색 등을 서로서로 자기 의견을 공유하면서 생활 소품과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운면동에서 한 지는 1년 6개월 동안 희노애락을 같이 해왔는데요. 이번 전시 준비하면서 동아리 가족들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전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방 수강생 이반희입니다. 어려서부터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집 가까이 있는 셜리 공방에서 프랑스 자수를 배우게 됐습니다. 제 삶이 나비처럼 훨훨 날고 나비처럼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테마를 바니즐 라이프로와 이렇게 나비의 꿈으로 정했습니다. 요거는 저희 주방에 이렇게 포인트로 걸려고 린넨 천 위에 술을 놓아서 꾸며보았고요.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에 좋은 프랑스 자수로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친구분들에게 선물을 하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간단하게는 손수건에, 그 염색하지 않은 손수건에도 포인트로 그냥 술을 놓아서 하면 특별한 선물이 되고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옷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저만을 위한 나만의 또 옷을 만들어 입을 생각에 좀 기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친구분들에게나 아니면 지인분들에게 또 특별한 선물을 할 때 좀 더 좀 가치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기분이 설레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영순이고요. 저 오늘 작품은 주로 펜던트입니다. 그 지연 만들어서 지인들한테 선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손으로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건강상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서 소품만 배웠습니다. 이 펜던트는 제가 피즈공예를 이용해서 만든 자수를 프랑스 자수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그럼 이거는 제가 달고 있는 펜던트처럼 이렇게 이용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선물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모자는 재활용으로 이용해서 한 거거든요. 요 밑에는 목 막걸리병 맨 밑에 거고 요 위에는 목 감기약 예, 뚜껑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수를 접목해서 하니까 굉장히 이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저한테는 선물을 해서 만들어서 선물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 안에만 있고 바깥에 외출을 한 7개월 동안 못하니까 근육이 계속 죽어가니까 지금 걷지도 못하고 전에 그래도 이거 눕고 서 있었는데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답답한 줄도 못 느끼고 재미를 느끼면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자입니다. 제 작품의 제목은 절화입니다. 즉 이제 컷 플라워인데요. 꽃을 꺾어서 놓는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꽃을 꺾어서 그대로 여기다가 담아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같은 컨셉으로 저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소품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방, 그리고 휴지 케이스, 이렇게 앞치마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든 방법은 프랑스 자수입니다. 프랑스 자수는 서양 자수의 기초이며 실용적이고 또 응용력이 높고 또 준비물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응용 범위가 넓고 배색이 자유롭고 구성이 쉽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꽃밭에서 아름다운 자수의 꽃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화정입니다. 오늘 제가 두 작품을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위에 있는 작품은 마블링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의상입니다.
기름하고 물이 섞이지 않는 성질 이용해서 그때 염색을 찍어내는 방법이고요. 얼마나 색을 잘 배합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찰나적인 느낌이 그때그때 달라서 뭐랄까 일회성인 느낌이 강하니까 또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옷은 천리기라는 의상입니다. 그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의복 형태인데, 뭐 무관의 의복으로도 쓰였다가 또 뭐 임금님이나 일반 뭐 여자분들이 입는 의상으로도 쓰였다가 현재는 제의석이 돼서 많이 인기가 있는 그런 형태여서요, 저도 만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실입니다. 저는 이제 이 작품과 저쪽 작품을 세 작품을 냈는데, 먼저 이 작품을 설명드리면, 이 마직의 천으로 천에다 염료를 이용해서 이 터치를 통해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마가렛의 종류, 들국화의 종류를 그린 건데, 염료에다가 패브릭 염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염료를 사용해서 붓터치로, 그러니까 한 번의 수채처럼 여러 번의 기법이 아니라 한 번의 터치로 이렇게 터치감을 주면서 그림을 구성을 해서 그렸고요. 이쪽은 발 형식, 그 여름에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봤고, 이것도 다 한 번에 터치로 이렇게 해서 그려야 하는데, 여기까지 터치를 이용해서 그리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 노력의 시간이. 그래서 물에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패브릭 염료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구사할 수 있어서 재밌는 그 분야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면 초등학교 4학년 민서연입니다. 저는 바느질 공방을 다니면서 엠마와 지니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천과 알록달록한 실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엄마와 요리를 하면서 앞치마를 입은 것을 표현했고, 제가 나중에 커서 엄마가 되고 딸이 생기면은 이런 옷을 입고 요리를 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이 옷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가족들에게 이런 예쁜 옷들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인형 옷을 만들려고 찾아간 공방에는 다양한 오색천과 알록달록한 오색실이 이루어져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규방공예를 처음 들었을 때는 비록 생소했지만 이렇게 손으로 한땀한땀 꿰매어 이렇게 완성된 작품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손이 아프고 피도 났지만 완성된 작품을 보니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좀 더 연습을 해서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예쁜 옷을 만들고 싶습니다. 옷을 만들려고 공방에 찾아갔는데 다양한 오색천과 다양한 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작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인형 옷을 만들기 위해 찾아간 공방에는 알록달록 오색천과 오색실이 이루어져 작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본 구방공예는 너무나도 생소했지만 한땀 한땀 깨어서 만든 완성된 작품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손이 아프고 피가 나도 열심히 했지만 완성된 작품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더 열심히 해서 더 다양한 옷을 만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주방공예를 주로 가르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읍면동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규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규방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여자들만이 기거하는 방을 규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에서 이루어지는, 옛날에는 원단이 워낙 적다 보니까 비싸고, 그래서 저고리나 치마나 만들고 나는 조각으로 했는데, 지금은
작품으로서 공예 장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규방공예라고 하는데 규방공예 속에는 이런 보자기처럼 작은 원단을 꿰매서 장식용으로 많이 쓰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규방공예는 지금 크게 나누자면 한 6가지 정도, 거기에 한복도 들어가고 염색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편안하게 프랑스 자수를 많이 했는데 동양 자수가 규방공예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누비, 그렇게 해서 6가지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보자기로 만들어서 작은 천을 이용해서 만들어 옷하고, 이게 지금 조끼예요. 근데 한복에다가 간단하게 걸쳐서 입을 수 있는 모시로 조끼를 했고요. 모시 조각으로 집안 장식을 하되 그냥 액자를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형광등이나 이런 거를 간접조명으로 비춰주게 할 수 있게 길게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지금 좀 작아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 수 있는 소품들로 규방공예를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염색으로, 에코 염색인데, 이제 생활 속에 나뭇잎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나뭇잎에 색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냥 하얀 바탕에 하면 나뭇잎 색소만 나와요. 갈색으로. 그런데 이거는 바탕색을 넣어서 두 개를 겹쳤어요. 겹쳐가지고 여기는 연두색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연두색하고 두 개 하니까 이제 반대쪽에는 노색이 나타나고 이쪽은 연두색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코 염색을 표현해 봤어요. 감사합니다.